혜진아. 혜진아! 안녕하십니까, 혜진씨? 어, 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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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야. 난 홀로그램 사랑할래. 둘리, 고길동 다 사랑할 수 있어. 선택하신 거예요, 방금. 이걸 선택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능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저희가 특별히 예고까지 했던, 오늘 정말 신나는 특집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랜만에 정말 큰 거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문전 월드컵, 플레임이 세계문학전집 이상형 월드컵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오늘 가장 그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악의 애인 월드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무려 16강으로 든든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후보를 추리기가 정말 힘들 만큼 최악의 애인이 해문전에 정말 드글드글했다. 아. 16강보다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추리고 추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특집으로 할 거다라고 주변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요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요조는 들어오지도 못했어. 요조처럼 악 중에 악은 빼고, 그쵸? 악 중에 악은 빼고 어느 정도 애인으로서의 매력이 있으면서,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죠. 매력이 없는 사람들을 빼고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최악의 애인들이 올라왔을지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16강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진부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결승 아닙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거미 여인의 키스의 발렌틴과 안나 까레니나의 안나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과 애가 있는 사람. 일단 거미 여인의 키스 같은 경우는 같은 감방 안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소설 내용은. 아, 그쵸. 나도 죄수인 거죠. 일단 매력적인 부분은 제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발렌틴은 사상범이에요. 혁명을 하다가 들어간 거죠. 데이, 큰 꿈을 위해서. 근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약간 애처로운 맛이 있는 거예요. 어, 이 사람 큰 뜻을 왜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가 좀 보살펴줘. 그럼 계속 아파, 발렌틴. 짠함에서 오는 사랑 아시죠? 그리고 얘가 되게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고 사상범이다 보니까 되게 T잖아요. 근데 나는 또 되게 F여서 내가 재미있게 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발렌틴한테 들려주는데 얘가 거기에 막 빨려 들어. 그런 걸 보는 뿌듯함과 좁은 공간에서 둘밖에 없는데 마음이 가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또 치명적인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아, 근데 혜진아, 내가 지금 여기 갇혀있잖아. 네가 이거 편지 좀 전달해줄 수 있어? 근데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먼저 나가는 상황에 계속 부탁을 하잖아요.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얄밉기도 해. 안나의 이제 단점은 솔직히 뭐 저희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안나 까레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 공무원의 남편을 둔 안나가 성실한 주부이자 엄마로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브론스키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애가 있고 불륜이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이 서사 자체가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설득력이 있지 않지만 브론스키가 안나를 처음 딱 만났는데 일단 외적으로 정말 자기 이상형이기도 했고 얼굴에 절제된 활기? 이런 게 있었다고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사람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가정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딱 갇혀있는 듯한 그 모습을 내가 알아본 거야. 그 장막을 열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랬다는 건 아닌데 그랬을 것 같긴 하다. 난 그렇게 생각해. 안나는 마지막에 벌을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까지 벌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아니죠. 발렌틴을 사랑하면 그냥 그래, 네 팔자 네가 꼬는구나, 나만 피해 입으면 되는데 안나를 내가 사랑하게 되면 안나의 남편, 안나의 애기, 그 애기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거 진짜 못할 짓 아닙니까? 맞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아니, 나는 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 사람이 일이면 불륜 오해도 괜찮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출판사 직원으로서. 그래서 대리님의 가정 평화를 위해서 더 최악의 애인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죠. 그래서 안나 카레니나의 안나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산 넘어 산인데요.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페드로.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의 언니와 결혼. 아. vs 뇌우의 조우핑. 남친이 본인의 양 어머니와 썸탄 사이. 형부 vs 시어머니 썸남인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 어떡해.
전국에 자매 있는 사람들 다 손들어. 솔직히 전자는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페드로가 왜 언니랑 결혼했는지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 이제 멕시코 시골 마을이 배경인데 거기서는 무조건 막내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엄마를 수발해야 된다라는 전통이 있어요. 뿌리 깊은 전통. 그래서 페드로랑 나랑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어차피 결혼할 수 없는 몸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페드로는 내 옆에 있고 싶어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선택을 한 거죠. 우리 언니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아 근데 막 너도 좋고 언니도 좋아 이런 쓰레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싶어요. 더 그런 거지. 우리 언니를 아예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니까. 근데 그 친언니가 엄청 저랑 살가운 사이는 아니에요. 네가 엄마 돌봐야지, 요리는 너가 해 이러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켜서 사실 나와 언니의 감정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어떡해, 나를 보지도 않네. 내가 옆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드로가 떠났어. 그러면 최소한 그게 추억으로라도 아름답게 남잖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 집 앞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 그럼 볼 수 있잖아. 왜 꼭 우리 언니랑 맞아. 결혼해서 생각만 해도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집 안에서 계속 만나야 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되게 죄책감을 주는 이런 상황 자체가 옳지 않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썸남은 어떡하죠? 이것도 약간 잘 들어보면 말은 안 되지만 뇌우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배경이 1920년도 되게 옛날의 중국이에요. 근데 조우씨라고 나이든 대지주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게 젊고 아름다운 아내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엄청 많이 차이 나는 아내인데 어느 날부터 이제 시름시름 앓는 거야. 명의를 데려와도 낫질 않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여자가 아픈 건 병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욕망 때문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해. 그 양어머니랑 내 남친이 과거에 썸을 탔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면 현재 나의 애인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죠? 벗어나고 싶은 올가미? 그죠? 이제 내 남친은 시어머니를 안 좋아해.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살고 가봐. 있잖아요. 혼자 도망가면 그 올가미라는 영화 아시죠? 최지우 배우가 나오고 거기서도 이제 아들한테 집착을 하는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맞아, 맞아. 그거 아시죠? 된장찌개에 파 이렇게 썰다가 된장 끓이는 냄비를 칼로 이렇게 저어요. 최지우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아 칼을 된장찌개도 못 끓이니? 이런 다음에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 그냥 설거지 거리를 늘리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이걸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움집 소리 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진짜 살아가면 옆에 움집을 짓고 살면 진짜 내가 움집이라고 하지 않았던 움집이라고 돌려 V.A. 소나기야? 황수는 소나기? 아무튼 그런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좀 공감이 돼서 더 최악의 선택을 한 거는 형부자 페드로가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대결은 애인의 바운더리가 정말 넓다. 그루브 연락 없다의 외계인인 나랑 아우라의 아우라입니다. 아우라는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 50% 확률인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홀로그램인지. 약간 요즘 AI 모델 좋아하는 것 같은 거네. 근데 그거랑은 살짝 다른 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는 그들이 홀로그램인 걸 알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반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잔인한 점이에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외모적으로는 100% 나의 이상형이에요. 심지어는 볼 때마다 점점 어려지고 점점 아름다워져요. 점점 더 예뻐지고 그 옆에 진짜 무서운 할머니 있어요. 왜 홀로그램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냐면 아우라하고 만지려고 하면 할머니가 나타나서 둘이 뭐하니? 감시자. 여기 또 돌봐야 돼 할머니를. 아우라랑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못해요. 그쵸. 가능할까요? 이 사랑?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일단 외계인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보죠 보시죠. 근데 이게 외계인이라는 게 저는 진짜 너무 거부감이 드는데 우리 종족이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남자든 외계인이든 상관없어. 알죠 커피 프린스. 나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라면 어쨌든 외계인은 실물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매 순간 외형을 바꿀 수 있어요 외계인이라서. 그래서 계속 연예인 얼굴로 바꾸라고 하면은 아마 얘기를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름 귀엽잖아요. 아 귀엽긴 하죠. 인간 생활에 막 적응하려는 그 모습들이 똑딱거리면서 되게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짠한 매력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모든 걸 알려줘요. 우선은 두 발로 걷는 법부터 알려줘야 되고 코에서 막 동전이 나와요. 삐리삐리삐리. 그래서 어머 안 돼 이러면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왜? 물음표 사른마 다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양육 아니에요? 근데 프린세스 메이커야 이거는. 되게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낯선 사람 둘이서 서로 알아가고 그 사람의 버릇, 습관, 살아온 내력 이 모든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 그거보다 더 쉬운 것 같진 않아. 근데 이 외계인은 또 우주선을 고치러 지구에 잠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치면 다시 떠나야 돼요. 출장 온 거라서 눌러 앉을 수도 있고
있지. 아, 내가 이렇게 눌러 앉아 이렇게. 근데 이거 되게 뭔가 사랑의 속성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어쨌든 서로의 세계의 외계인이고 사실 모든 사랑은 언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내 행성의 외계인이 탁 불시착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뭔가 이거는 큰 설득력이 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좌인 아우라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아우라가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왜 안 돼? 왜 안 돼? 네, 그 다음도 소개해 드릴게요.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지하인간. 지하로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은 반대. 나무 위에 남작의 코지모.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은. 아, 극단적이네요. 아니, 이거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붙이지? 지하인간과 지상인간. 어떠세요? 일단 고른다면. 최악은 지하좌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찌질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애인이 아니고 아는 사람, 내 카톡 친구에도 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 인간으로서 기능을 하나? 하는데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요즘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집돌이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여자분들. 그거랑은 달라요, 조금.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집에서 혼자 노는 거 잘하고 책 많이 보고. 근데 나랑도 10년 정도 연락이 안 돼요. 사귀고 있나? 약간 잊어갈 쯤에 혜진아, 내가 10년 동안 널 위해서 생각해서 하고 책을 하나 쓰고 나 다시 내려갈 때. 반면에 근데 나무 위에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코지모가 달팽이 숲. 달팽이 요리? 맞아요. 그거를 먹기 싫다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얘긴데 나무에 올라간 형을 두고 엄마 아빠의 반응이 약간 달랐어. 그러니까 아빠는 걔 돌아온대? 언제 돌아온대? 이 아이의 어떤 비정상적인 기행 이것들을 탓하고 돌아와야 한다. 기대를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엄마는 형 때문에 평범한 엄마들이 누리는 삶 그것들을 못 누리게 된다고 해도 기꺼이 운명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엄마는 이 형을 그대로 인정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약간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게 야, 너 지하에서 올라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하고 내가 얘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내가 같이 지하로 들어가는 혹은 내가 같이 나무로 올라가는 그 사람의 세계를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동화되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데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은 후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지하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나는 차라리 나무야. 저도요. 그게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무 위의 남자의 코지모가 나무 위에서 연애도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가면서 여행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데이트를 서울 숲 같은 데서만 해야겠죠. 거기 나무 있어? 아, 아니. 그럼 나 없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묘하게 킹받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하인간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망을 다 가둬버린 측면이 있는데 코지모는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뭘 해줘야 돼. 음식도 올려줘야 되고 데이트도 내가 나무에 해야 되고 계속 이거 장대에 해가지고 물이랑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동으로 그게 좀 킹받는 지점이긴 해요. 그리고 피부도 사실 지하인간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좀 하얄 것 같아. 아니야, 선크림 올려주면 돼. 근데 약간 코지모는 좀 기미가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과 꼭 사랑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지모가 낫고 지하에 내려가는 건 사실은 힘들죠. 둘 다 괴짜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귀여운 괴짜와 아주 괴팍한 괴짜의 차이여서 나는 그래도 귀여운 괴짜를 택할래. 그럼 지하로부터 수기가 네. 올라가는 걸로 올라가자. 네. 연주공주 남친. 다음 가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나날의 집사 스티븐스와 도둑일기의 장준해 작가. 여기에 네. 설명이 딱 세 글자 써있어요. 도둑임. 사실 세계문학 전집에서 감정적인 난이도가 가장 높은? 아, 읽기에? 네. 맞습니다. 인생이 지루하고 무료한 분들은 도둑일기를 읽어보세요. 되게 약간 시달리는 기분으로 맞아요. 읽을 수 있어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핑크색과 하얀색이 섞인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는 사치다. 감방에 들어간 생활은 럭셔리한 생활이다 라는 곡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진짜 실제로 길거리를 떠돌고 절도죄로 수감되는 밑바닥 생활? 도둑 브이로그죠. 그쵸. 그 사람 아주 자전적인 애인으로 일. 어떠세요? 난 이게 약간 10대 때 만났을 때랑 지금 만나는 거랑 약간 결이 다를 것 같긴 해. 10대 때 그쵸. 정말 민경님의 이상형이 이리 오더니 등을 들려달래. 아니 등 밟고 올라가서 뛰어넘자고. 아, 등 밟고 올라달래. 그럼 숙인다 안 숙인다? 생각할 그것도 없을 것 같아. 네? 여기서 숙이면 될까요? 저 오늘 수학에 정석 있어요. 그 학교 가서 자랑하고 싶어. 나 근데 어제 어떤 잘생긴 오빠가 내 등을 그러니까 10대였었어.
어렸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삶의 형식이 더 굳어지고 나서는 더 쉽지 않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남친이 로비에서 전화해. 민경아, 회사 배품 좀 갖고 나와. 편집부에 얼음 나오는 정수기 들여놨다면 갖고 나와. 아, 내가 나오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문만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갖고 나올 테니까 회의실 문 좀 열어줘. 가능해, 안 해? 좋죠, 그거는. 근데 그건 어때요? 문을 열어줄 필요도 없어. 5층에서 일하고 있어요. 쨍그랑! 어, 뭐야? 누가 밧줄 옥상에서부터 내려왔어요. 혜진아, 이거 먹고 싶었지? 이거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훔쳤어. 띡! 던지고 다시 가. 나는 결백해. 나는 그냥 일하고 있었어. 짜릿하지 않아요? 약간 격식을 갖춰 만나는 만남에서 느낄 수 없는 원초적인 뭔가가 있긴 하네. 같이 데이트해요? 테이블링 있어요? 기계? 아, 이런 거 기다리지 마! 기계 박차요. 그럼 우리 1번이지? 막 저희 들어갈게요. 대신에 택시 타고 갈 때 경찰차 지나가면 같이 숙여야 돼. 나 이번에 걸리면 종신형이야. 제가 왜 도둑 매력 어필을 너무 많이 했냐면 사실은 집사와 도둑을 그냥 붙이면 비교가 안 돼요. 도둑을 좀 올렸고 집사는 좀 깎아볼게요. 되게 지루한 삶을 사는 집사잖아요. 진짜 반대로 지루하죠. 어느 정도냐면은 항상 일단 저택에 매여있고 주인의 명령이 곧 법이기 때문에 멀리 외출을 못해요. 제주도 여행 꿈도 못해요. 어렵게 어렵게 2주 전부터 부킹을 해서 만났어요. 그럼 와요. 이렇게 순간 걸치고 따라라. 안녕하십니까, 혜진씨. 54회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인 괜찮으시죠? 이거밖에 못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설에서도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들은 농담을 해줘요. 하하, 혜진 씨, 제가 농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딱 꺼내가지고 수첩 탁 해서 고양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거 만날 수 있어? 마이마가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시간 되면은 줄 달린 시계 꺼내서 벌써 시간이 됐군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한테 약간 장점이 없진 않아. 왜냐면 일단 번듯한 직업이 있고 엄청 꼼꼼해. 되게 도덕적이고 식기에 작은 먼지 하나 털어내서 붙어있으면 눈보다 손이 빨라. 바로 닦아내고. 아, 도둑은 깨줘. 어? 먼지 있어? 다른 거 갖고 와. 우리 혜진 접시에 아니, 먼지 있었어? 자기 연애 스타일이 스티븐스처럼 한결같고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이거를 내가 선호하는지 아니면 도파민 막 치솟는 연애를 선호하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 것 같아. 민경님 어느 쪽이에요? 저는 항상 도둑을 꿈꾸는데 꿈만 꾸고 늘 집사랑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되게 집사를 좋아해요. 꿈도 안 꿨어요? 아, 네. 집사 좋아하고 집안일 잘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이거 수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해 좋아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최악은 도둑 같네요. 너무 매력 어필을 네네. 해봤지만 안 되겠어서 도둑 일기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등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도 정반대 애인들이 붙었는데요. 월든의 소로우입니다. 호숫가 작은 오두막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있는 자연인이죠. 반대는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예요.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여는 젊은 귀족.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월든에 나오는 소로는 일단 건강합니다. 자연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사실은 가업으로 받은 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부자에 맞아, 연필 공장이 있었대요. 네, 하버드 대학교도 나왔어요. 근데 그걸 등지고 자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플러스 된 게 많은 사람인데 일부러 다 내려놓고 자발적인 마이너스? 맞아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서 인생의 진짜 본질이 뭐냐 사고 실험을 하고자 자연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 소로였던 거죠. 근데 개츠비는 완전 반대죠. 겉으로 진짜 화려해 보이고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정말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돈도 부정하게 얻은 범죄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는데 사실 데이지를 잊지 못하고 정말 큰 돈을 벌었을 때 데이지 집 앞에다가 맞아요. 집을 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 보라고 밤마다 파티를 여는 그런 사람.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부자인 남자냐. 겉은 화려하지만 속빈 강정이야. 사상누각처럼 불법으로 쌓인 부냐. 근데 사실 그게 둘 다 가짜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게 더 견딜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박완서 선생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엄청 부잣집인 청년이 나라 깊게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나는 진짜 가난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부잣집에 사는데 잠깐 여름에 체험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자들은 이제 가난까지 훔쳐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로도 사실은 숲속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자기가 살고 있던 본가랑은 그렇게 멀진 않았대요. 그래서 빨래를 어머니가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개울가에서 방망이로 해야 되는데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난 너를 사랑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 너의 형편에 맞춰
맞추기 위해. 근데 그것도 있어. 개츠비의 사랑이 낭만적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정말로 데이지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태어나기를 부자인 이 여자와 함께 신분까지도 갖는 걸 꿈꾸는 그 욕망? 그 욕망이 나쁜 건 아니지만 되게 자기 충족적인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응원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그리고 사실 소로는 원래 되게 엄청 큰 산불을 냈던 거 알아요? 그 산불을 내고 그 계기로 오두막을 짓고 연필공장을 문 닫고 생태주의자, 자연주의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자연주의자가 안 되고 산불을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 생각도 그래요. 물론 그 산불을 보고 놀라고 반성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생활에 있는 묘한 말 그대로 위화감과 모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기가 힘들고 개츠비는 그릇된 욕망의 투영이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여자를 위한 거였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가 되는데 소로는 너 불 왜 냈어? 공장은 왜 닫아? 엄마한테 빨래는 왜 시켜?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기껏 공부시켜줬더니 나와서 일은 안 하고 난 하버드 나왔지만 농장에 살아. 아 나 진짜 제가 너무 싫어하는 불이에요. 진짜 순수하지 못해. 아 그럼 무조건 갑시다. 네 월드는 올라가는 걸로 네. 합시다.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아 난 이거 답이 나왔다 보자마자. 그래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폭풍의 언덕에 히스클리프 그리고 여름에 하니. 근데 저도 이거는 뜻이 같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니! 왜냐면 히스클리프는 일단 나랑 샴쌍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음이 통했던. 넌 캐서린이고 난 히스클리프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몸 한마음이었던 사람이었고 물론 집안의 원수라는 상황적인 허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그랬던 순간이 있었다. 난 이제 이것만으로도 인생에서 이 사람이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하니는 되게 나타날 때는 되게 구원자처럼 나타나잖아요. 체리티가 한 17살이었나? 그때 자기를 아빠처럼 키워준 변호사 로열 씨한테 고백을 받은 거야. 청혼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완전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대도시에서 온 또 멋있어 건축가 하니가 내가 일하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책을 찾는 모습 그 모습에 한눈에 반하게 되죠. 정말 내가 감정적으로 시궁창일 때 맞아요. 나를 구해준 동안줄처럼 나타나는데 마지막 약속을 안 하는 남자인 거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최악이야. 목걸이랑 귀걸이랑 왕관 뭐 다 사줘. 다 사주는데 반지만 안 사줘. 아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최악 같아요. 그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얘네가 밀회를 맨날 즐기잖아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산속에 있는 어떤 웅집에서 이게 진짜 웅집이야. 그때 그 로열 씨가 갑자기 문을 맞아요. 탁 열고 들어와서 마치 아빠처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왜 얘한테 결혼하자고 안 해? 너 맨날 이렇게 안 하면서 결혼하자고 안 해? 걔는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순간 체리티가 얼마나 딱 기다렸겠어. 저 할 건데요? 이 말 한마디면 상황 끝이야. 맞아요. 저 징그러운 아빠뻘의 양아버지 같은 후견인도 떼어낼 수 있고 우리 관계도 정리되고 한마디면 돼. 근데 그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체리티는 다 컸는데 자기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왜 간섭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진짜 최악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후견인이 나가고 나서 움집에 공기가 바뀌잖아. 그 대목이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 진짜 제가 이게 얼마나 최악이라고 생각하냐면 히스클리프는 사실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너 나랑 결혼 안 해? 네 아빠, 네 오빠, 네 여동생 내가 다 죽일 거다. 결혼 안 해? 이제 강도 죽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민규가 내가 너를 죽여버렸구나. 하지만 난 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차라리 이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저는. 왜냐면 그만큼 다른 번뇌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이는 다른 건 다 해주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괴로운 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지 않고 항상 나를 원망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내가 조금 더 뭘 했더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줬을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을까? 그게 이제 이 여름의 상황에서는 내 출신을 되돌아보게 하잖아요. 내가 근본 없는 출신이어서 이게 근데 진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최악의 애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애인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항상 우승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모두 동의한 여름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관 뭐 다 사줘. 그 다음도 사실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들인 것 같은데요. 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입니다. 피터팬병 플러스 홍대병이 걸려있는 청년 그리고 에마의 에마. 동네 모든 커플들한테 참견하는 오지랖퍼. 근데 저는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너무 이렇게 파워E 같은 오지라퍼한테 매력을 잘 못 느끼기도 하지만 특히나 다른 사람의 연애사에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매력이 별로 없어. 연애 프로그램 다 보시잖아요. 나는 그렇지. 나는 솔로도 보고 솔로지옥도 보고 하트 시그널도 보고 다 보지만 내 애인은 무심해야 된다. 쟤네 누구랑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좀 민규랑 지영이랑 봤어? 10초 뒤로 돌려봐 계속. 그리고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 그래서 연주는 요즘 누구 만난대? 민경이 누구 만나?
근데 저는 진짜 홀드는 못 만날 것 같고 제가 진짜 너무 싫어하는 또 유형이에요. 일단 홀드는 사실은 그렇게 방황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어렸을 때 동생이 일찍 죽고 공부에도 흥미를 못 붙이고 마지막까지 네 번째로 간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 길을 3일간의 여정을 담은 게 호미밭의 파수꾼인데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죠. 아 요즘 뉴진스 슈퍼사에 나왔더라 이렇게 하면 아 그거 스포티파이어스 들었어. 이제 민경이도 알아? 아 삭제. 샘 스미스 내한한데 같이 가자 이러면 아 샘 스미스가 내한해? 스포티파이 삭제. 그리고 한강 갔는데 한강이 얼면 물고기는 어디로 갈까? 피터팬 병도 같이 걸려있어서 장단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긴 하지. 그리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술집에 갔는데 여자애들이랑 좀 놀아보려고 말을 걸고 술도 사주는데 나한테 관심을 안 줘요 계속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 저기 영화배우 지나가는 거 봤는데 그래서 여자애들이 깜짝 놀라서 어? 어디 어디? 막 이러니까 그걸 속으로 엄청 조롱하고 저 속물들 영화배우 지나갔다고. 그래서 저를 테스트한 거야. 아 혜진아 저기 차은우 지나간다 이래요. 그래서 너도 역시 똑같구나. 어떻게 만나요 이런 사람. 아, 계속 약간 테스트하는 듯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근데 그게 이해는 되는 게 얘가 표현이 뻑뻑한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남동생이 죽었을 때도 그 감정을 부모님한테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동생이 죽은 날 차고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서는 그날 밤에 차고 유리를 주먹으로 닦게.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엄청난 슬픔을 겪었고 그 슬픔을 표현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근데 나는 되게 꼴보기 싫으면서도 안쓰럽다고도 생각이 될 것 같아. 근데 저도 안쓰러운 거는 진짜 공감하고 홀든을 만나서 되게 얘기를 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애인은 다른 문제니까 차라리 애만은 솔직하고 자기 모습을 막 숨기려 하지 않고 봐봐 봐봐 재밌어 것 같아요 만나면. 왜냐면은 카페 갔는데 옆자리 커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카톡으로 얘기해. 들었어. 그러면 나는 재밌는 얘기 놓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경님은 그렇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미방분 비하인드 다 보고 감정선 다 연결하고 댓글 남기고 좋아요 막 하는 사람 차이 그 맞다? 마지막에 스트리밍 보려고 반차 내고 CGV에 모여서 말아. 근데 너무 싫을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그래도 해요. 홀든 월든 하니 합체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둘 다 너무 싫지만 홀든이 최악으로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드디어 8강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결승적으로 위해서. 첫 번째 불륜자 안나 형부자 페드로. 하나 둘 셋 페드로. 아 근데 불륜이 용서가 된다는 게 아 용서가 된다는 게 아니야. 악 중에 악을 고르는 거지. 그쵸? 최악이라는 거는 대전제야. 여기 일단 온 거는 계속 불륜은 조금 그러니까 뭔가 이 불륜 이야기를 흥미롭게 보는 그 마음은 뭔지 알겠죠? 알죠 저도. 그 마음은 그냥 훔쳐보는 그 마음이고 난 일을 하고 있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야? 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나 카레이나를 소개하는. 네, 페드로가 올라가는 걸로. 아니야! 그 다음은 네. 홀로그램좌 아우라랑 지화자 지하입니다. 지하자? 지하좌. 전 아우라 같습니다. 왜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건데 불확실성이 가장 저를 킹받게 하는 것 같아요. 지효상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10년 동안 내가 말해도 사람들이 나를 허언증으로 생각하죠. 저 남자친구 있습니다. 지하했어요. 같이 못 올 것 같아. 그 사람 외출을 안 좋아하거든. 이게 차라리 평백하고 하얀 피부. 근데 홀로그램자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해요? 그런 도박 같은 거에 내 마음 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알쓸이 인지 앞을 봤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제였나 그랬어요. 거기서 되게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게 우리는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지하로부터 그 사람이 비록 되게 괴짜고 그렇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고 알고 있잖아. 근데 이 홀로그램 이 사람은 내가 끊임없이 정체를 궁금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궁금함? 호기심까지는 될 것 같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더 최악의 애인은 아우라인 걸로 하겠습니다. 지하였어요. 그 다음 도둑좌 장준혜와 자연좌 소로입니다. 이거 어떡해. 아니 나는 그래도 기만적이긴 하지만 자연좌가 낫다. 계속 뭔가 그 사람이 죽거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작물인지 의심하면서 받아야 되는 그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불편함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는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도둑좌는 갈 필요도 없어 음식점에. 해치다 불판째로 가죠. 1초만에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을. 근데 자연좌는 이 녀석 고맙다 참 고맙다 맛있게 먹을게 하고 돼지부터 잡아야 돼요. 도둑좌는 한 걸게.
근데 장준애가 왜 계속 이렇게 도덕의 바깥에 서느냐. 사실 도둑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안 좋은 일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일부러 하듯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다수의 악이면 선이 된다. 그 다수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악, 이것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시스템 바깥에 있으려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막 사르트르나 자코메티나 그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거의 성자라고까지 추앙했던 그런 작가잖아요. 되게 리스펙을 해줬죠. 근데 오히려 사상적인 도둑이라는 게 저는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신념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막 방금 익살맞게 표현한 그런 좀도둑이면 사실은 왜 그러고 살아? 이러고 나도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상적으로 나는 도둑을 선택했어 라는 사람의 신념은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반면에 소루는 진짜 킹받게 하긴 해도 결국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죠. 하나의 퍼포먼스인 거지. 나는 그것도 진짜 싫긴하다 정말로. 그러면은 네. 도둑인 장준혜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걸리기 가야 돼. 마지막 8강입니다. 영원한 썸 하니 vs 홍대병, 피터팬병, 홀든. 사실은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니죠. 홀든은 거기에서 어떤 여자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여자애가 새아버지가 있는데 그 새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기행을 하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뭐 옷을 벗고 동네를 뛰어다니나? 어느 날 내가 얘랑 체스 같은 걸 두고 있는데 그 아빠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얘한테 담배 어딨나? 뭐 물건을 맞아요. 찾아.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체스 어떻게 두는지 생각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걔 눈물이 탁 떨어져. 체코보드에. 그 여자애가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지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본 척하지 못하고 결국 물어봐. 혹시 저 사람이 너한테 나쁜 짓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을 숨기지를 못해. 근데 나는 사실 한이가 왜 체리티의 출시 성분에 대해서 되게 쿨하잖아요. 체리티는 처음에 그게 자기를 편견 없이 대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야. 나랑 결혼까지 할 건 아니니까. 얘의 출시 성분이 자기 인생과 관계없기 때문에 관계없으니까 무심한 거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홀든이랑 사귀는 친구는 킹받는데 들어줄 수 있어. 아 근데 우리 오빠 오빠가 또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녀. 빨간 사냥모자 같은 거 쓰고 나온 거야. 그게 최신 유행이래. 어제는 한강에 갔다가 울었다 이러면 야 진짜 너네 오빠 정말 감수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한이랑 만나면서 아 이 오빠랑 여행도 갔다 오고 다 해주는데 사귀자고는 말을 안 해라고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봐줄 것 같아. 헤어지라고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 그걸 왜 만나고 있어. 답이 나오죠. 한이. 한이가 올라가야죠. 한이처럼 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들만 올라왔죠. 사실 여기서부터는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올라왔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달콤 짭짜름한 초콜릿의 형부좌 페드로와 아우라의 홀로그램좌. 아 이거 어떡해. 네, 아우라죠. 사실 근데 저는 이거는 페드로다. 왜냐면 자매가 있으면 너무 본능적인 거라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야. 해요. 이거는 아니야. 나는 홀로그램 사랑할래. 그냥 캐릭터. 홀로그램인지 아닌지를 둘리 고길동 다 사랑할 수 있어. 자꾸 불륜이 끌리네.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고길동이. 고길동 유부남이에요. 고길동 유부남이에요? 응. 아니야. 고길동 미안해. 또치로 할 거야 또치. 이거는 자매가 있는 혜진대리님의 얘기가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홀로그램 좌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슬픈 거면 페드로는 나랑 계속 한 집을 살면서 나의 언니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 그리고 진짜 잔인한 게 이 둘의 결혼식에 웨딩 케이크를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실 진짜 가슴 찢어지는 사랑이죠.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한 거야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페드로가 결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언니와 결혼한 남자. 유부남이에요. 우리도 유부남이에요? 다음 4강은 도둑좌 장준혜와 영원한 썸 한이입니다.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제가 사실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헤어지자는 말도 내가 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동네를 떠난 한이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보내니까 답장이 바로 와서 아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마음 정리할게 나도. 진짜 쓰레기 아니에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정확하게는 그거야. 너의 선택에 따를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서도 확답을 하잖아. 한마디면 될 거를 아무튼 주저리 길게. 평생 결혼 못해요. 근데 반면 도둑에게 주네? 바로 오늘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식장 가서 횡살을 울려. 사람들 다 나가요. 그러면 혜진아 빨리 살을 오기 전에 빨리 결혼하자. 흰옷 입고 왔지? 마음만 있으면 바로 해줘. 딱
생각나는 소설이 있어요. 다다요사모의 비용의 아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남자가 오탄이라는 남자인가 그런데 직업도 없고 맨날 식당 들어가가지고 무전취식하고 도둑이에요. 말 그대로 도둑. 근데 그 도둑의 아내가 나야. 근데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아이를 들쳐업고 남편이 돈을 훔쳐간 그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일하면서 남편이 빚진 외상값을 막 갚아. 근데 남편 오탄이가 되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근데 그 시인이 이런 행실을 하고 다닌다. 너무 비인간적이다. 신문에 난 거야. 근데 남편이 그 신문을 보면서 나보고 비인간이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비인간이면 뭐 어때요?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거든요. 결혼한 후의 삶이 이거네요. 도둑이랑 결혼하면. 그러니까 테이블링 그, 기계에 그, 내가 다 물어줘야 되고. 준혜의 뒤를 내가 따라다니면서 애기 없고 들쳐고 수습을 하고 비인간이면 뭐 어때요?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 힘내요. 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갑자기 정신 바짝 드네요. 바짝 드는. 도둑의 도파민에 살짝 취했는데 결국 현실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최악으로 도둑자 장준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하니 진짜 이렇게 살지 마세요. 헤어지자는 말은 본인이 하세요.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형부 페드로와 도둑 일기의 도둑자 장준혜의 대결입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흉내도 내면서 정이 많이 들긴 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둑이 최악인 것 같습니다. 도둑이 최악이다. 모든 도덕이 없는 사람. 대리님 어떠세요? 아 저는 사실 다른 게 다 아니었었으면 저도 이걸 골랐을 텐데 형과 페드로가 너무 강력해서 지하 10층과 지하 11층의 대결인데 나는 하죠. 그래도 형부 할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편을 맡아서 설득을 해보도록 할게요. 페드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만큼 티타를 사랑하는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연금술 같은 묘한 작용이 일어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장미소스, 메추리 고기, 포도주, 음식 냄새 하나하나 속으로 스며들어 녹아내린 것 같았다. 티타는 그렇게 달아오른 채취를 풍기며 육감적이고 섹시하게 페드로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페드로를 형부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게 수 있습니까? 이제 변호를 하자면 네. 페드로는 방금 말했듯이 서로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서로 원하는 사랑인 거예요. 곁에 있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랑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안 되는 선택이긴 하지만 언니와 결혼, 사랑 없는 결혼을 함으로써 티타 옆에 남고 싶었던 거죠. 그런 깊이의 사랑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더 그럼 누가 사랑했냐를 말하면 난 오히려 페드로보다는 여기 나온 티타가 맞는 것 같아. 정말 티타가 요리를 좋아하고 가족 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에 너무 진심과 사랑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 자체가 요리가 돼. 그래서 그 요리가 돼서 페드로의 몸속 곳곳으로 핏줄을 타고 스며드는 듯한 사랑과 정성 그런 걸 묘사한 대목이잖아요. 그 장면 자체는 사실 되게 아름답고 티타의 사랑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데 페드로가 너의 언니랑 결혼해서 내가 여기 있을게라고 하는 자의식 네 앞에 나를 항상 보여줄 거고 너의 언니와 너를 가까이서라도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그 느낌이 부담스럽고 그렇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페드로는 지켜주기라도 하지. 도둑은 뭐합니까? 도둑이 뭘 지키는 사람 아닌가? 훔치기만. 내 마음도 훔쳤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도둑과의 사랑. 이거 어쩔 겁니까? 하여튼 뭐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민경님? 내가 너를 위해 구걸해 올게. 사실은 도둑일기에서 내가 도둑을 사랑할 때 나도 도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구걸해 올게 라는 말은 사실은 나도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이 사람도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의 하루를 모두 바쳐서 너를 모여 살릴게. 우리 둘 다 도둑이야. 난 아니야. 아니 여기서 그럼 나는 도둑입니까? 나도 사대보험 내고 적금 붓고 살아요. 그리고 같이 도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둘이 애정 표현 어떻게 하냐면 티타랑 페드로는 그래도 깔끔한 집에서 밥을 해 먹잖아요. 도둑일기에서도 서로 이를 잡아줘. 이는 이렇게 짜부를 틀면 안 죽거든요. 손톱과 손톱으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아보셨나 봐요. 이 하나 나도 잡아줘. 가능해요? 아니 저는 의외로 벌레 잘 잡습니다. 아주 헌터고요. 이 얘기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호텔에 숙박하는데 당연히 도둑이니까 돈이 없죠. 어떻게 방값을 내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인한테 키스를 해줘. 안녕하세요. 방값 내러 왔습니다. 옆에서 나 보고 있어. 박애주의.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 차라리 형부랑
아니 책에 말하듯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 도둑의 애인은 도둑이고 감옥에 있는 수용자 애인은 수용자고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난 아닌데?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어 맞아요. 결국 사랑한다는 게 이 사람과 운명적으로 묶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바닥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도둑? 정말 어렵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상대면 인생에서 한 번쯤 엄마 미안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얘기를 해볼게요. 티타랑 엄마랑 우리 언니랑 가지고 있는 가족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애 깊은 가족이 아니에요. 티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정말 학대에 가까운 모진 수발을 들고 언니들은 그거를 그냥 방관해요. 근데 결국 티타가 물리적으로 떠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집에 남은 거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가족이지만 선택했다고 생각해. 티타가? 이 가족을 지키고 어쨌든 엄마의 노년을 지키기로 선택을 한 건데 그 선택을 존중한다면 여긴 들어오면 안 돼.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언니랑 아이를 낳고 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지? 이 모든 것이 다 모순이야. 이거는 문명인이라면 감당 못해. 아니야 근데 나도 도둑도 싫어. 아니야 네. 그게 선택하신 거예요 방금. 제가 말한 설명. 이 잡고 이거 다 벗으세요. 빨리 훔쳐오세요. 그립지 마세요. 당신에게 아니야, 이제 그런 사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주인한테 반값 내려고 키스할 때 옆에서 내 남친 최고야 최고. 내 마음도 훔치고 여주인 마음도 훔치고 최고의 도둑. 그리고 같이 그거 도둑질도 같이 해야 돼. 은행 털러 이거 선택하신 겁니다. 민경이 선택한 겁니다. 근데 민경님은 선택할 수 없어서 선택한 거야 사실. 민경님은 언니가 없거든. 오빠밖에 없거든. 그게 죄입니까?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죄지. 내가 언니가 없는 게 죄입니까? 미안합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왔어요. 저희는 결론을 못 내렸어요. 하루는 지금 1박 2일로 이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다한 말들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문화선지 태학의 애인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녹화 시간이 지금 막 지나서까지 우리가 지금 답을 못 내가지고 오늘 소금이 어떠셨어요? 소금이 어땠냐고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저는 마지막에 깊은 상처를 얻긴 했는데 내가 형부로 변호하고 있다니? 그런데 사실 촬영하고 있다는 것도 완전 까먹고 진짜 재밌게 해서 빨리 저도 이거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 저희가 무슨 말로 어떤 이상한 말로 변호를 했는지 아, 나 안 보고 싶어 벌써부터.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대진을 해놨지? 맞아. 어떻게 이렇게 악중에 악중에 악만 해놨지? 차라리 우리가 앞에 말했던 요조 이런 거는 쉬웠다. 그건 차라리 쉽죠. 아, 쉬웠다. 오히려 다른 결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을 비교해봐야 하는 이런 어려움과 맞아. 또 재미가 사실 세계문학전쟁인데 그만큼 다양한 결의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무리. 그러면 오늘도 세문토토 많이 참여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애인 누군지 아마 보면서 저희 말을 진짜 반박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가 다음 달에는 사상 최초로 게스트가 등장하잖아요. 저희 가운데 자리에 아, 맞아. 모실 겁니다. 힌트? 대한민국 최고의 셀럽 대통령. 아 부부부부부부부부 아 누군지 모르겠다 그치? 저도 유튜브 대통령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그 여자가 게스트로 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게스트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